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중기 작가님의 개인전 인터뷰 나왔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 독자님들에게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인사동 마루 갤러리입니다. 이 마루 갤러리에서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지금 이중주의 하모니의 작가 김중식 화백님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또 그 작품을 또 많이 또 공개하셨고 또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또 개인전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또 보여주지 않았던 작품이라든가 또 새롭게 신선한 느낌으로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중식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 독자분들하고 워낙 또 많이 만나셨던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개인전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라던가 아니면 또 그동안 작가 선생님과 또 작품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온 작품들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이번에 제가 사실은 요 작품이 아닌 이제 신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좀 이제 집안에 이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왔던 그냥 작업 그대로 제가 이제 선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산 속에서 이렇게 제 미술관도 있지만 네, 그렇죠. 산 속에서 이렇게 제 그림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도심 속에서 이런 네. 제 항아리 속의 여인이 도심 속에 있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 네, 밖에 도심에 또 바람 새로 나온 느낌도 있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마침 이번 그 개인전에 사실 이 작품이 지금 메인으로 이번에 홍보도 많이 나가고 포스터도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그 전에 달 항아리에 마릴린 몬로라든가 또는 뭐 다른 작품들이 있었던가 하고 틀리게 이 원형이라든가 또 컬러, 오색 원형이 마침 돌로 이게 돌고 있는데 색다른 느낌도 나거든요. 좀 변화 우리 독자들이 네. 좀 새로운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전통 색을 좀 주제로 한 이제 우주라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제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방색을 통해서 그 돈사연이 만나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선생님이 뭐 큰 변화는 없고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우리 방송 진행하기 전에 전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만은 변화라고 하면은 지금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나 감상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 한 자리에서 많은 작품들의 또 다양성, 그 전에 진행해왔던 또 역사라는 시기별 그런 작품들을 한 눈에 보면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전시가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네,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곳에 제 작품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좀 그 전시장의 어떤 네. 그 특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보면서 네. 네, 또 질문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벽면에 상당히 작품이 큰 작품이 걸려 있네요. 네. 제목이 어떻게 남산입니다. 남산 야경. 야, 이 남산. 이 계절적으로는 이게 가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그 화면이 밝지 않습니까? 네. 청명한 날의 밤 같은데요. 밤 야경. 예. 그럼 저 선생님 저기 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그 김중기 화백님의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또 어쩌면은 그냥 내가 참 이 작가의 그림은 내가 감상법을 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특별히 이 작품에 대해서 감상하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또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 그림은 어떻게 감상을 해주면 좀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중 선생님의 작품의 이제 특징을 또 곁들여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남산 야경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들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원 그 도트 작업을 실제적으로 그렸느냐. 근데 그리지는 않고요. 아, 물론 그렸지만은 구멍 뚫린 이제 시트지나 종이를 갖다가 이제 붙인 다음에 그리고 띄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에 묻은 이제 물감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런 어떤 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요 남산 야경도 이렇게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산 야경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뚫어진 이제 시트지를 붙이고 똑같은 그림을 똑같이 그려요. 두 번을. 두 번을. 아. 예. 그러니까 더 야경 같은 분위기가 더 연출이 되겠죠. 그런 어떤 느낌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이중 주위에 한번 만들어지겠네요. 예, 모든 게 이제 저쪽에 뭐 다라가리나 이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라가리를 이제 진주귀걸이 소녀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항아리를 이제 다시 그리는 어떤 그런 이제 더블밥 아트라는 그런 이중지 하모니 그런 기법으로 제가 여태까지 해먹었어요. 그리고 작품마다 이제 그 화면의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같은 도트 기법도 이제 다른 게 또 변형되거나 그 그림 그림마다 소위 말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겠죠, 작업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다들 제 작품을 따라 하려다가 도중에. 이제 포기라는 작가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걸 공장에서 이렇게 예, 시트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구멍 뚫린 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오면은 이 구멍이 다 메꿔져 있어요. 예. 다 이렇게 컬러를. 아, 예. 그거를 수만 개 구멍을 일일이 다 띄어내야 돼요. 예. 그게 거기서 아마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구멍만 또 이렇게 띄어내는 작업하는데 또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에서 다들 지치더라고요. 예. 이제 그린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의미 속에는 사실은 그 확장성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작가가 작업하는 그 자체가 이제 그린다라고 저도 이제 광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멍을 띄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전부 그린다.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작가들은 다 그리는 네. 그림의 일종입니다. 그동안 도트 작업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이 구멍을 만들어내고 하셨는데 대략 이제 우리 그 TV를 보면 생활의 달인 같은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멍을 대략 보면 아 이거는 몇 개 구멍이 좀 존재하겠다. 감을 좀 어느 정도 지금 이거 남산 야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만 개 되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일일이 막 이거를 이제 다 띄어내다가 안 띄어지는 거 다 바늘로 이렇게 핀셋으로 네. 하나씩 다 띄어야 되니까 그 작업 그러고 나서 한번 망치면은 버려야 돼요. 이게 그래도 그 어려움들이 많았죠. 버리는 보통 이런 말씀 딱 듣는 순간 독자들은 아니 버리는 작품 어디 있습니까? 절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이제 태워버리고 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그 질문한 거에 그 답변 속에 다 들어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감상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특별한 제작 방법이라든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감상 방법을 조금 그림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 요거를 포인트를 주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작품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는 아. 좀 떨어져서 이제 멀리서 보는 게 더 잘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네, 그런데요 멀리서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실루엣이 이제 이렇게 네. 결합돼서 네. 이중주의 하모니가 들리는 야경의 분위기가 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보면서 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작가들이 보통 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작품이 있다든가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작품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내 작품은 다 내 새끼들이니까 다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작품 하나만 선정해서 이것이 특별하다 이렇게 꼭 말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정말 그 이 그림들이 한 점 한 점 다 마음의 의미가 있고 또 역사가 기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을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한 점을 또 선정해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또 보여달라고 좀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에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게 그리운 어머니. 네. 그러니까 다랑아리와 그리운 어머니인데 제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리운 어머니 이제 마음이나 어떤 표정을 제가 항아리 안에 담았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우리 그 선생님의 어머님? 아니요. 이건 이제 그 조선시대 여인을 제가 모습 자체가 너무 아주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리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주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 초상화를 갖다가 다들 이렇게 그 현관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 방이나 이런 데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대부분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그 초상화를. 네. 그 옛날에 그랬죠. 인문화들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랑아리 안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아들, 뭐 아버지와 딸, 뭐 이래가지고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서 작품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요 이제 항아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요 작품은 지금 금방 말씀 속에 이제 들어 있었는데요. 달 항아리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 하나의 우주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달 항아리라는 게 그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걸 작업을 하기 전에 우연하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다랑아리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뜻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머니의 자궁은 이제 잉태, 어떤 뭐 재탄생, 그 다음에 새로워진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항아리 안에 무언가 인물이나 그렇죠. 무언가가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항아리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게 네. 그러한 큰 우주의 그 자궁으로서의 그 항아리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마침 그 조선의 여인상이 여기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선정을 하기를 우리 김진규 선생님께서 조선의 여인상을 담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여인상 자체가 하나의 우주의 모태로 있는 그 아름다움을 포함하면서 그 어떤 모성애적인 그 에너지. 그래서 어쩌면 달 항아리 속에 더 깊이 중첩되는 의미의 이중성이 외부의 다른 것들이 그 실루엣이 두 개가 겹친 것도 좋지만은 달 항아리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어떤 이중성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래서 달 항아리에 더 깊이를 더 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달 항아리 작가가 있어요. 이천에. 아. 이천에 이제 서광수 선생님 있으신데 그분도 지금 이제 전시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제가 콜라보를 이번에 같이 하게 됐거든요. 아, 멋진 일이네요. 네. 건물을 이제 조형물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실제적인 달 항아리를 만드시고 외관적인 그렇죠. 어떤 조형물은 제가 또 해가지고 참 재미있는 작품이 나왔고 그동안 달 항아리를 쭉 추구하셨는데 한편으로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임자를 서로 만나셨군요. 콜라보가. 네.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또 그 다음 작품을 보면서 다음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액션. 자, 이번 코너는 그 우리 작가 선생님이 하는 방법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그 작품을 하는 또 작가들 입장에서 작품의 방법론적인 거 말고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삶에 관한 이야기도 또 들어볼 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작가에게 길을 묻다라고 해서 다른 작가 선생님 한 분도 모시고 같이 한번 질문도 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먼저 우리 네. 이현정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면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제가 산 작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 그 마릴린 몬로의 그 동그란 점이 이제 케네디 점이 동그란 찍힌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의 어떤 집중력, 그 다음에 인내력, 그 다음에 체력 이런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을 하실 때 차라리 좀 더 쉬운 작품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저도 궁금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이제 한계를 느끼는 작업일 수가 있겠다라는 네.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작을 제가 이제 두 작품을 이제 다른 요구하고 이제 돛도 아닌 다른 작업으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데뷔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나이 들어서도 뭐 저희 작가들은 70이 되든 80이 되든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이 작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저한테 묻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작업들은 어디 다른 외지에 나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그렇죠. 인장을 통해서 예. 이런 자체가 없어지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이현영 선생님의 그 질문에 처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네. 그 마릴린 몰로하고 케네디의 그 작품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보셨다 그랬는데 네, 네. 그걸 볼 때 상당히 이제 그 공력을 통해서 이제 나온 작품인데 네. 뭐 체력이라든가 또는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 네. 이제 궁금한 게 아, 이거 이렇게 힘든 작업을 이거 그때 포기할 수도 어쩌면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도 좀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 그 마음의 심정을 좀 듣고 싶은 현장에서 제가 작품을 이제 여러 번 몇 군데서 전시장에서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을 보면 예전에 어디 작품 기억이 난다 이 생각 정말 이 작품 한두 점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걸 연작으로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저 같았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하나 이제 이거 공을 들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다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라리 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쉬운 걸로 그냥 다른 작업으로 넘어갔으면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시지 네. 않으셨을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동기 중에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이렇게 구멍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또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내 친구는 그냥 한 번에 탁 네. 그냥 붓 한 번 해가지고 저보다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물론 이제 뭐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거는 다 나름 이제 잘 예. 훌륭한 작가들이지만 네. 그 예술 활동 자체가 이제 일단은 이제 기술과 또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제 물리적인 세계하고 정신 세계 이 두 개가 네. 계속 공존하는데 우리 이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일단은 물질적이거나 또 물리적인 부분들은 다른 많은 또 궁금증을 해소를 많이 시켜 주셨는데 네. 그 인간성 인간에 대한 정신력이라든가 인내력 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그 오지영 선생님께서 또 김중희 화백님한테 또 질문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김중식 작가님 되게 좋아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사인하고 나중에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이다 보니까 이런 정말 이렇게 현대와 과거와 뭐 동양과 서양과 이런 진짜 독보적인 스타일을 연출을 하셨잖아요. 확립을 하셨고 그렇죠. 네, 이 모든 작가들이 다 원하는 그런 그런 건데 이렇게 구축이 된 게 혹시 무슨 계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작가 입장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도트 작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우연하게 우리 이제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설계하시는데 뒤에 전광판 있잖아요. LED 전광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작업을 하면은 참 재밌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이런 작업이 나오게 된 거고. 어디서 이제 뭐 그걸 보고 제가 따라한 건 아닌데 물론 이제 뭐 도트 작업은 뭐 옛날 과거서부터 많은 분들이 해왔지만 저처럼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작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꽃밭 시리즈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건데, 다들 이제 맨날 왜 인물만 하느냐, 다른 작업은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요런 작업을 하니까 또 많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꽃밭 시리즈나 풍경 시리즈. 앞으로도 요런 작업을 좀 많이 할까 생각합니다. 네. 그 김경기 선생님이 그 작품의 방법론이, 우리 본인은 이제 뭐 우연히 그 LED판에서 봤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말을 독자들이 얼마나 다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네, 네. 우연은 우연이라고 저는 또 보지 않고, 어쩌면은 중첩되어 있는 여러 그 느낌이 오랫동안 중첩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 방법이 탁 나에게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우연은 네. 필연이 연속성에서 우연이 왔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걸 네. 봤어도 네.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조식 선생님이니까. 아, 많은 이제 실패 착오가 엄청 많았죠. 그래서 뭐 50장, 100장씩 갖다 이제 불에 태워 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포기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 포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왜 하냐고. 포기해서 큰일 날 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결국 아트가 이제 같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연속과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기술의 경기를 넘어서 이제 기술은 없어지고 이제 오롯하게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중주의 하모니를 그려내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경지에 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과정에 관한 기술 축적되는 부분의 과정에 관한 그리고 그 기술을 축적을 통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독보적인 자기의 화풍을 구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제 작품을 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사회에 또 맞는 작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 예, 저는 이제 이런 제가 그리기도 하지만 이제 뭐 그 실크스크린 기법을 또 이용하는 작품도 있고. 근데 다양한 이런 작업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작가의 뭐 능력이라고 네. 봐야 되나요? 그런 작업. 예.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어떤 재료를 쓰든지 그거는 좋은 작품만 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오정 선생님 또 축하도 할 겸해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경식 그 작가님께서는 그 삶의 정말 그 걸어온 길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러한 얘기는 우리 작품을 보는 감상자 한 분 한 분 또 작가들이 또 와서도 아마 다 알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표 하나하나를 또 손질하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구현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작가신데요. 오늘 개인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저도 마지막 가게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정식 작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독자들하고 애호가 더 많으시죠.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하고 네. 또 처음 만나는 또 우리 감상자들도 있을 거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시면서 그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무리 인사라기보다도 마무리는 솔직히 저도 작가지만 작가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작가분들도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작업에 대한 홍보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업도 양도 많고 작업도 좋은데 그 작업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침생 뭐 이렇게 들까지 다 합해서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 본인의 이름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좀 계기를 좀
많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더 추가해서 지금 양평, 지금 청평으로 하죠? 네네, 청평. 네. 청평의 김중식 갤러리에 그리고 또 산속예술가 이렇게 지금. 네. 또 닉네임이 돼 있고 그러신데 그 이제 산속에 또 계시다가 도심에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소감 마저 말씀하시면서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피리 부는 소년도 있는데 아주 산속에 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듯한 제 작품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피리 소리가 좀 나는 듯한. 그래서 너무 이제 도심으로 나왔네요. 네, 도심에 피리 소리를 이제 불려주시네. 네. 하여튼 뭐 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산에서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도심에 나오니까 또 다른 어떤 제 작품이 또 다른 색깔을 이렇게. 네. 입혀지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인사동의 그 마루 갤러리에서 우리 김중식 그 작가 선생님 그 이중주의 하모니의 김중식 화백님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